터키가 최근 A매치 전적도 괜찮은데 역시 네. 이탈리아는 27경기 무패. 정말 강력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이번 대회 우승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초반 5분 정도를 봤을 때 터키의 지금 전술은 좀 내려서서 볼을 뺏자마자 역습을 위한 그런 지금 전술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모빌레가 밀어주고요. 자, 빠르게 따라갑니다만. 네. 차크르 키퍼가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굴절된 볼이 굉장히 위험한 이슈로 연결이 좀 됐고요. 자, 이 순간적으로 네. 베라르디와 이모빌레가 콤비네이션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탈리아의 공격 전개 방식을 보면 두 명, 세 명의 선수가 굉장히 지금 야유를 많이 보내면서 좀 맞붙으라는 어떤 그런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터키가 이제 칸테가 쳤죠. 일시계! 가마차기가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저런 원투패스에 의한 그런 찬스를 만드는 것이 지금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 지금 터키의 수비진을 전반전 들어서 가장 좋은 장면으로 벗겨냈는데요. 자, 지금 팔에 맞은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장면을 살짝 보여줬고요. 네, 그 이후에 번개같이 침투에 들어갔던 로렌초 인치니. 자신이 상당히 좋아하는 거리에서 오른발로 살짝 감아차는 슈팅을 시도했는데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스피나촐라가 워낙 그 윙어처럼 움직이고. 보누치. 레오나르도 보누치. 네, 직접 한번 노려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뭐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한번 강제로 해제를 한번 시도해 봤고요. 여기서 자칫 잘못 패스하다가 끊기면 바로 역습이거든요. 그렇죠. 보누치 선수 슈팅하고 내려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책임을 지고 내려오는 레오나르도 보누치 선수고요. 일단 전반전은 잔뜩 가드를 올리고 있는 시에노일 기네시 감독입니다. 베라르디 박스 안쪽 잡아내고 바렐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넘어졌는데요. 하지만 주심은 외면합니다. 인시니에. 인시니에 끌고 들어가면서 스피나촐라에게. 자, 먼 쪽에 동료 선수를 보고 있고요. 자, 터키 선수들은 거의 다 내려앉아 있습니다. 자, 보니치 바렐라! 오우. 벗어납니다. 니콜로 바렐라의 중거리 슈팅. 자, 이 장면이죠. 야즈즈와의 경합이 있었는데요. 주심의 성향이 파울을 잘 안 부는 성향인 것 같아요. 네. 몸싸움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선을 좀 그은 거거든요. 그렇죠. PK를 네. 요구를 하고 있는 이탈리아 팬들의 모습인데. 자, 어쨌든 오늘 대부분의 슈팅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그렇습니다. 인시니 역시 좁은 공간 한번 뚫어봅니다. 베라르디 온사이드입니다. 넘겨줍니다. 자, 헤딩! 벗어납니다. 인모빌레. 아무래도 뒤로 무르면서 헤딩을 했기 때문에 파워는 좀 떨어졌죠. 네. 약간 페이드 어웨이 헤더 슛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주 좋은 크로스가 네. 들어갔는데요. 오늘 쇼엔지 선수의 컨디션이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전진하는 과정에서 볼을 뺏기는 상황도. 올려주는 메라슈. 투판. 야즈즈가 한번 공을 잡았습니다.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브락 일마즈에 경합 붙여줍니다. 키엘리니 대 브락 일마즈. 양팀 주장끼리 대체합니다. 브락 일마즈 넘겨주고. 멀치에요. 자, 터치. 네. 자, 돈나룸마가 얻어냅니다. 인시니에 살려냅니다. 자, 이탈리아가 전반전 처음으로 위기를 한번 맞았습니다. 네. 굉장히 나이가 좀 많은 선수다 보니까 본인의 에너지를 굉장히 잘 비축을 하고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효율적으로 경기 운영하고 있는 브락 일바즈. 넘겨주고 들어가는 키엘리니인데요. 왜 일시에! 아, 네. 지금 중앙 수비수 키엘리니까지 오버랩을 해오면서 공격수들과 콤비네이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노련함인 것 같아요. 좀 수싸움에서 많이 밀리다 보니까 지금 키엘리니 선수가 굉장히 앞쪽으로 전진을 해서 사실상의 공격수 역할까지도 조금씩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렐라. 외곽에서 풀백 3볼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터키 수비진들 굉장히 관대하고요. 네. 밀어주고. 자, 이모빌레! 네. 키퍼 정면입니다. 저 좁은 공간에서 슈팅을 할 수 있다는 거 상당히 훌륭한 선수죠. 그렇습니다. 아, 7호 이모빌레. 터키의 이내전 견제를 해주면서 굉장히 수비를 두텁게 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사이드 쪽에 가는 것은 득점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자, 스피나촐라 굴절됐습니다. 자, 맞지 않았다는 판정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시니, 인시니 오른발 슈팅. 자, 굴절됐습니다. 다시 한번 카라만 걷어냅니다. 끊어냅니다. 조르지뉴. 인모빌레가 사이 공간에 있습니다. 조르지뉴, 인시니 돌려봤고요. 조르지뉴 전진합니다. 밀집된 공간입니다. 스피나촐라.
조르지뉴에게 자 로빈 패스 넘겨주는데요. 그대로 베라르디 발리로 한번 연결하려고 했었는데요. 좋은 시도입니다. 저게 생각보다 이제 맞추기가 쉽지 않죠. 뒤쪽에서 넘어오는 볼을 바로 때리려고 했습니다만. 아 네. 하지만 좋은 시도였습니다. 자 지금 첼리크의 팔에 맞았거든요. 자 이거는 시야 안에서 그러니까. 팔의 위치 자체가 부자연스럽진 않았습니다만 시야 안에서 볼이 왔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예, 핸드볼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네. 자, 일단 VAR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 다니 마켈리 주심이 네. VAR에 대해서 좀 듣고 자, 그대로 바로 그냥 진행시켰네요. 문제 없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야, 이거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 끝나고 나서. 네. 네, 다시 여기서 스피나촐라가 네. 꺾어줄 때 첼리크의 오른팔이거든요. 맞는 순간 첼리크가 살짝 팔을 또 빼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스피나촐라는 아주 강력하게 핸드볼 반칙을 어필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스피나촐라 억울합니다. 네. 자 어쨌든 이탈리아 선수들 심판 판정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좀 불만을 갖는 것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좋지 않고요. 이탈리아의 프리킥입니다. 인시니아가 잡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조르지뉴 오 끊겼습니다. 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터키입니다. 터키 쟁기즈 윈데를 그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쟁기즈 윈데 빠릅니다. 쟁기즈 왼발 슛 네 공 네. 멈춰 세우는 돈나룸마. 자 쟁기즈 스피드도 놀랍습니다만 이거를 쳐내거나 이제 상대의 공격권을 돌려주질 않고 네. 바로 캐치해내는 돈나룸마 선수도 굉장히 뛰어나네요. 아 여기서 네. 지금 조르지뉴가 쟁기즈 윈델에게 완전히 공을 뺏겼고요. 쟁기즈 빨라요. 네. 자 지금 돈나룸마는 자 귀네시 감독이 네. 타이밍을 포착한 것인지 조금은 올라와 있는 선수들이 눈에 띕니다. 잡아내고 바렐라 밀어주고요. 베라르디 베라르디 밀고 나갑니다. 네. 베라르디 꺾어 오, 저, 자체 골이에요. 자체 골. 골입니다. 아, 메리 데미랄로 보이는데요. 네. 이탈리아가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 오른쪽 크로스 상황에서 사실 이탈리아 공격수가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터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두근한 실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메리 데미랄 선수가 몸을 갖다 대면서 수비하는 과정이었는데 이게 그대로 굴절돼서 자책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팀의 골망을 흔들고 말았습니다. 자, 수비수가 4명이나 있었는데 네. 자, 이 크로스 하나를 막지 못했네요. 아, 베라르디의 크로스가 워낙 날카로웠기 때문에 네. 수비수 맞고 그대로 골망을 흔들고 맙니다. 베라르디의 주발이 왼발인데 오른쪽으로 돌파할지 몰랐나 보죠. 네. 오른발로 크로스를 넘겼는데 이게 메리 데미랄 맞고 그대로 벗어납니다. 데미랄 선수는 지금 터키가 조금 라인을 좀 너무 일찍 올린 것은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특히 지금 쟁기즈가 왼쪽에 투입이 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왼쪽 라인을 올렸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그대로 잡고 들어가는데요. 슛! 스피나촐라! 자, 살려내고 임모빌레 바이스크 킥! 벗어납니다. 자, 이탈리아가 선제골 이후에 계속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임보벨레 선수 어느 각도에서 슈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예요. 네. 스피나촐라의 강한 왼발 슈팅 이후에 차크르가 막아냈지만 그 이후에 임보벨레 오버 투판 압박하는 조르지뉴. 자, 공 잡았습니다. 임보벨레 옆에 인시니에 있습니다. 임보벨레 인시니에. 자, 잡아놓고 오른발 슛. 하지만 굴절돼서 벗어납니다. 자, 이탈리아 스피드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네요, 터키가. 네. 굉장히 빠르게 앞쪽으로 전진 패스를 넣고 있고 터키 선수들이 뒤로 지금 스프린트 하나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인시니아 선수 스피드를 살리면서 쳤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약간 짧게 오른쪽으로 이동한 뒤에 오른발로 한번 감아차기를 시도해봤는데요. 요쿠슐루. 베라르디. 쟁기지 맞고 굴절된 공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조네츠로 미끄러져 나와서 오른발 슛! 오, 네. 네! 차크르 키퍼 맞고 벗어납니다. 로카텔리. 자, 문이 너무 자주 열리는 터키인데요. 이탈리아의 슈팅 숫자가 네. 후반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반보다 터키의 수비진들이 지금 약간 열버졌어요. 네. 자, 지금 풋백 앞쪽에 요쿠슬 선수가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냥 보고만 있었거든요. 선수들의 어떤 반응. 자, 카라만 선수도 전방 압박을 하러 부지런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헤딩 처리하고 있는 메라슈. 자, 카우베지 선수가 한번 터치를 해봤는데요. 바렐라 선수가 공 뺏기지 않습니다. 바깥발로 멋지게 밀어줍니다.
자, 로카텔리가 측면으로 풀어줬습니다. 스피나촐라와 인시니가 함께 올라가려 했는데 약간 지연됐습니다. 자, 바렐라에게 공간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자, 열렸어요. 바렐라입니다. 바렐라 밀어주고 베라르디. 베라르디 반대편으로 넘겼습니다. 잡아놓고 스피나촐라 슛! 오! 오, 티어가 슛! 자, 치로 인모빌레 두 번째 골 터뜨리는 이탈리아입니다. 자, 이 선에 슈팅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연속적으로 내줬고요. 이 과정에서 공에만 시선이 쏠려있던 수비진들에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인모빌레, 아, 문전 세도에 의한 골키퍼의 리바운드 좋았죠. 네, 자, 이탈리아가 추가골을 뽑아내서 만치니 감독 2대0의 스코어를 맛보고 있습니다. 자, 흐름이 올라왔을 때 이걸 그대로 흘려버리질 않고 조금 꼬박꼬박 골을 넣으면서 두 골차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장면에서 크로스 좋았습니다. 아, 이게 그대로 통과가 됐어요. 네. 앞쪽에서, 그리고 네. 스피나촐라가 골키퍼를 완전히 무력화시켰고 인모빌레는 열려있는 골문에 가볍게 밀어넣으면서 추가골 기록합니다. 끝까지 공에서 눈을 빼지 않았던 집중력이 만들어낸 추가골입니다. 네. 자, 대회 1호 골은 자책골이었습니다만 대회 2호 골은 역시 7호 인모빌레가 터뜨립니다. 상대 수비를 피해서 각을 피해서 슈팅하는 슈팅 좋았죠. 네. 라치오에서 지난 5시즌 동안 무려 150골을 터뜨렸던 7호 인모빌레 자신이 자, 올려주는데요. 그대로 헤딩! 네! 카라만 선수의 머리에 살짝 스쳤습니다만 돈나룸마가 잡습니다. 자, 한 번에 한번 긴 공격을 시도해봤던 터키인데요. 네, 브라길마즈가 수비진의 시선을 유도하는 틈에 지금 뒤로 들어갔던 카라만. 최근에 국제대회에서 이탈리아가 메이저 토너먼트 이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게 많지가 않았었는데요. 네. 자, 베라르디 끊어내고요. 바렐라, 인모빌레, 인시니에 골! 쐐기골입니다. 로렌쪼, 인시니에. 세 골째 이탈리아 3대0 스코어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마무리 슈팅도 좋았지만 인모빌레의 패스 아주 너가 넣어라 라는 네. 그런 정확한 패스로 인신의 마무리 아주 좋았습니다. 아, 멋지게 만들어줬어요. 자, 속도가 붙어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꽂아놓을 수 있게끔 정말 예쁘게 패스를 만들어줬고요. 자, 근데 저 위치 아까 스피나촐라 선수의 슈팅이 두 번째 골로 뭐 이어지는 상황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던 터키입니다. 아, 지금 터키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네. 여기서 끊기면 지금 이탈리아 공격 숫자 굉장히 많았거든요. 바렐라 그리고 인모빌레 완전히 열렸었던 로렌쪼 인시니에 마무리합니다. 자, 교과서 같은 슈팅이죠. 골키퍼의 실수가 이렇게 또 처단이 되면 자, 팀의 분위기가 완전 좀 무너지는데 자, 지금 터키는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렌쪼 인시니에가 언제나 마무리하는 바로 그 공간 오른발 가마차기로 꽂아넣었습니다. 이번 시즌 또 생애 최고의 시즌 중에 하나였거든요. 리그에서 19골을 넣었던 로렌쪼 인시니에 마무리 감각은 자, 이 패스가 제대로 넘어갔다면 또 득점까지 갈 수가 있는 위치였는데 지금 이탈리아는 공격 전환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항상 같이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터키 수비진들을 아주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찰라르스 윈지가 경고를 받습니다. 이번 대회 1회 1호 경고 찰라르스 윈지. 자, 우리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보던 윈지의 모습을 전혀 오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센터백 중에 한 명인 찰라르스 윈지인데 네. 뭐 시즌에 부상 때문에 좀 부진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시즌 그렇죠. 자, 좀 마이너스 3의 어떤 골득실을 갖고 2차전을 가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네. 이 경기를 보고 있을 네. 스위스와 웨일스도 지금 이 골득실이라면 터키를 이제 제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일맞은! 아, 그렇죠. 아, 놓치는군요. 키엘리니. 키엘리니. 완벽한 태클입니다. 멋진 수비를 보여줍니다. 주르조 키엘리니. 네. 베테랑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 끝까지 경기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키엘리니. 일맞이를 막아냅니다. 자, 터키 코너킥 쟁기즈 윈데르가 넘겼습니다. 길게 헤딩 하지만 뜨고 맙니다. 야, 이렇게 무실점 8연승을 지켜내는 키엘린이 아주 네. 고급진 태클입니다. 자, 벨로티 1대1을 한번 노려봤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유로 2020 개막전 터키 대 이탈리아의 대결. 만치니 감독의 이탈리아가 홈 관중들에게 3대0 대승을 선사합니다. 야, 이렇게까지 큰 점수차. 사실 근데 경기 내용을 보면
한 5-0 이상 걸어줬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후반전 터키가 너무도 졸전을 했습니다. 네. 아, 반대로 또 이탈리아는 후반전에 완전히 몰아치면서 이게 국제대회에서의 마치 뭐 독일을 보는 것 정도로 전방 압박도 아주 거세게 넣었었고요. 자, 자신들이 하고 싶은 공격 상황들을 여러 차례 만들어내면서 추가 골을 꽂아 넣었고 결국은 3-0이라는 이탈리아 유로 역대 최고의 스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아쉬워하는 세뉴얼 귀네시 감독인데 첫 번째 경기가 굉장히 섭섭하겠군요. 네, 뭐 이게 세 경기를 무조건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귀네시 감독 입장에서는 선수들이 자신감을 찾고 또 다음 경기를 준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